약간 이게 어떻게 그래 맞아. 어렸을 때 우리도 뭐 저거지 이제 목소리 그렇게 많이 해주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읽다가 솔직히 좀 지겨워. 그렇지 오빠가 지겹지. 그래서 덮어버리고 야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서 상상해봐. 그러고서 자지 보통. 오빠가 잠들어? 뭐 그런 걸 많이 했으니까. 그건 중간에 턱없이 끊어. 아빠가 예능인이면. 애기 잘 컸어. 정혜병은 그랬대잖아. 이제. 너무 쉬고 싶은데 옆에 와서 아빠랑 놀자 그러니까. 응 그래 그럼 여기 잠깐 누워봐. 누워. 이제부터 게임을 하는 거야. 뭐 어떤 게임 하냐고. 먼저 일어나거나 말을 거는 사람이 지는 거야. 어? 그래 그거 맞아. 시작한다. 시작하면 애가 어리니까. 이기려고. 하다가 잠든대. 어, 불쌍해. 그럼 이기려다가 잠든. 그거하고 자기 놀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아 그러면 그거 어때? 야. 마지막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엔딩을 얘기 안 해주고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 그래서 오, 이거 좋다. 최고의 창작가가 된 거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만약에 누구누가 죽었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이 사람은 살리고 이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엄청 잘 쪼아줘야겠다. 지금 막 있다가 내가 흥미 느끼게 과연? 막 이러면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볼래? 야 좋아 지금 느낌 좋아. 네? 정답입니다. 오! 봐봐 네? 정답입니다. 오! 봐봐 느낌 좋댔지? 오와 아닌데 오! 우와 진짜 왜냐면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됐잖아. 그러네. 네가 얘기해 만들어봐라. 그래. 클라이막스까지만 읽어준다. 아이 스스로 결말을 완성하도록 대박이다. 함. 정답입니다. 야, 많은 부모님들이 해야겠다 집에서. 괴태의 어머니는 밤마다 잠들기 전 괴태에게 전래 동화를 한 편씩 읽어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아들의 상상력을 길러주기 위해 결말은 들려주지 않고 스스로 완성해보게 했고 괴태는 항상 그 결말들을 상상하느라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졌구나. 그런 교육법 때문인지 세계적인 문호가 된 괴태는 항상 나의 문학은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짜, 상상력을 키워주는 거네. 진짜 대박이다. 야 근데 너 이렇게 쭉 보니까 시경아 경험담 말고는 뭐 맞춘 게 없다. 어? 아니 지금 거의 제가 얘기했죠. 제가 여기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의 머리가 잠깐만 얘가 많이 한 거 같은데 지금 꺼져보자. 없나? 내가 호주 갔다 온 얘기하고 내가 중간 뭐 재밌는 얘기를 해줘서 아니 중간 소세지 먹은 거하고 아우토반 얘기하고 아우토반 뭐고 그 다음에 와인이랑 먹은 거 오페라우스 대기실이다.